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장이 기관외국인 쌍끌이가 매도하면서 지수 그렇게 뭐 크게 매도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매도하면서 지수는 좀 떨어졌죠.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요. 오늘 호재는 현대차의 그구 매출 기업 공개라면서 인도법인 공시를 통해서 주식 17.5%를 기업 공개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총 조달 규모는 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요. 시총으로 따지면 현재 10조 5천억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추가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현재는 23조 7천억 달러, 아마 10조가 더 올라갔다. 자금 조달이 아마 4조 정도. 그러면 상승 여력이 생기고 구주 매출로 읽기는 인도분의 수익 가치를 빼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요. 밸류에이션이 더 뒷받침되지 않느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일단 우리 현대차가 지금 미국 아니 인도에서 지금 아마 17.5% 인도범위의 주식의 17.5% 기업 공개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가면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부품주까지도 오늘 다 급등 나갔죠.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바람직한 현상이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현대차를 뭐 저는 뭐 현대차를 사라는 얘기 옛날부터도 안 했고요. 기아도 역시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일이 벌어졌겠죠. 그렇지만 뭐 우리는 여기에 납품하는 그죠? 소부장 기업들을 장비 기업들을 샀죠. 주로 부품 기업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지금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상당히 한 종목만 보면 세원이화가 강하게 나가면서 그죠? 수익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호재가 뭐냐면 루마니아의 K 방산 방문하면서 신원식 장관이 아마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갔으니까 아니 어제 갔으니까 17일에서부터 21일까지. 다시 말해서 루마니아가 17부터 19일까지 19일부터 21일까지는 폴란드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신원식 장관이 가는 곳은 루마니아에 지금 예정돼 있는 곳이 하나열의 K2, K9, K9하고 K10 탄약 운반차 이것이 지금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LIG 넥스원에는 신궁 54기, 그 다음에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300대. 이게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오늘 엄청나게 많이들 올라갔습니다. LIG 넥스원이 강하게 해서 17%까지 역사적 고점을 넘었고요. 또 한화에어로도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다가 좀 내려왔죠. 아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상당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아마 조만간 계약이 되지 않을까. 역시 현대로템도 역사적 고점을 다 넘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자, 이런 것이 루마니아에 가서 아마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주도주로 가고 있다면 제가 끊임없이 차반 방조바를 강조했는데요. 그죠? 자동차 부품, 차, 그 다음에 방산주, 그죠? 그 다음에 조선, 방조, 바. 바이오는 지금 차반 반도체, 그 다음에 방산, 조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직 바이오는 아직 일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는 지금 주도주로 가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개별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주도주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익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는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지난번에 이미 주도주로 보니까 알려준 게 뭐였죠? 음식료 관련 종목이잖아요. 역시 오늘도 역시 갔어요. 예, 삼양식품이 예, 굉장히 강하게 나갔는데 쳐다만 보고 있나요? 개인들은 다 도망가고 그죠? 쳐다만 보고 있나요? 또 신고가를 했죠. 지금 68만 6천 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면 주식 투자가 즐겁고 돈이 커지기 때문에 재미있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주도주를 뭘살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내 계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 멋진 수익으로 갖고 간 사람은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됐을 거고요. 시장이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갖고 가서 수익을 크게 확대시키는 전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죠?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짧게나마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의 그죠? 계좌가 아름답게 하기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